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종민 투표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지난 한 주 얘기 먼저 경제 소식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참 이슈가 좀 많았어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죠. 맞아요. 경제가 좀 과열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연준하고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 아무 재무장관의 발언인데 그럼 안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재무장관이 네. 금리에다 이래라 저래라. 아 근데 원래 재무장관들은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아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대통령보다도 옐런이 지금 영향력이 좀 경제에 비해서는 많다는 분석이 많아요. 네. 그냥 이분이 재무장관도 했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했죠. 재무부 장관까지 했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 한 번에 하는 분은, 했고, 예, 이런 네, 그런 그러니까. 세 개를 업무를 다 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딱 오후 되니까 또 아 내가 원래 했던 뭐 취지는 그런 게 아니다. 또 주소 담았어요. 또. 그러니까 다시 또 좀 시장이 좀 올라왔죠. 어떻게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장에 한번 좀 신호를 주려는 뭐 과열돼 있다 그런 걸 암시하려는 신호가 아니냐. 라는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은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미리 한번 준 거다. 네, 어떻게 이런 것들 원래는 올해 말까지 계속 그냥 간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올해까지는 일단 저기 연준이 시작하는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은 유지를 하고 내년 1월부터 한번 시작하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뭐 금리는 뭐 한 2022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걸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표를 앞당기지 않겠냐 라는 게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왔을 때 생각이었어요. 그럼 마침 또 그 다음에 나온 또 재밌는 사안이 금융안전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금융안전보고서. 네, 이거는 이게 반기마다 한 번씩 미국의 금융시장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보고서를 내놓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 벌써 작년 6월도 5월에도 나왔고 11월에도 나왔고 이번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 평가가 좀 매서워졌어요. 자산에 버블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일부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 코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거 거품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거품이 더 많다라고 평가를 한 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품이 많다고 하면 뭐 연준 회사는 뻔하잖아요. 금리 인상이다. 누구나 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뭔가 이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네. 금리도 인상하고 마침 또 이걸 또 보고서 작성을 또 한 주도한 그 연준 인사가 네. 라엘 브레이너드라고 또 차기 연준 의장이 후보군에 하나 있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네, 뭐 복합적이네요. 정치, 경제가 아니, 그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정치가 다 맨 앞에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항상 정치는 빠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고용 지표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이게 또 큰 뉴스였죠. 막 바이든 이게, 대통령도 나서서 막 그거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수습하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지난주 상황을 다 한 번에 다. 그냥 네. 끝내버렸어요. 그래요? 앞에 것들은 다 이제 저기 이미 신소리가 돼버린 거죠. 노동부가 4월에 점검한 노동 고용 지표가 한 100만 명 정도 고용이 늘어날 거다. 대부분 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100만 명, 뭐 97만 명. 그쵸. 이제 100일 취임했는데 벌써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났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안정화되고 있고 우리는 성공적이었다. 네. 그런데 8시 반에 딱 저기 지표 나오면서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반도 안 됐어요. 이게 오웬 보통 지표가 나오면 빨간 글씨가 써 있으면은 네. 이게 뭔가 좀 안 좋다는 얘기야 대부분. 아. 근데 분명 앞에 예상치는 100만 명인데 예. 실제 나온 건 26만 명이 나와 있어요. 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60만인가? 네. 혹시? 이게 이상하다 봤더니 밑에 또 실업률을 봤더니 예. 6.1%가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난달에 6%였는데 시험도, 3월달에 6%였는데 네. 이게 6.2에서 5.8까지 떨어질 거라 예상들을 했었어요. 거꾸로도 6.1%가 된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날만하죠. 그렇죠. 왜 예. 100만 명이나 예상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이나 보통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또 현실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못 봐 모를 수도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 낙관적으로 봤네요. 옐런 장관도 오늘 결국 브리핑에서
범프가 있을 수 있다. 그러게요. 그 마침 또 이제 브리핑에 두 분이 다 등장을 하셔가지고 네, 대통령하고 아니요, 따로 했어요. 따로 했어요. 네, 브리핑은 옐런 장관은 저기 백악관 대변이라고 브리핑을 했고, 아, 그랬구나. 저기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혼자 나왔어요. 따로 했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를 이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또 지지해 달라 또 그치, 그치. 그걸로 또 이 말을 바꾼 거고요. 공화당을 공격하는 걸로 어쨌든 간에 바꿨는데 옐런 장관은 이 일자리가 고용의 회복이 범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뭐 매날 이럴 수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또 그렇군요. 하더니 또 인플레이션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나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세상에 그냥 다 뒤바꿔버린 거죠. 그만큼 이 고용 지표라는 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를 그렇군요. 보여준 거죠. 그래요. 네. 그래요. 고용 지표 하나 발표로 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또 지난주에 또 핫한 아, 메인 이벤트죠 이번에 가상화폐 뭐 연일 뭐 계속 뉴스 오릅니다 오릅니다 했던 도지코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연준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많았는데 네. 결국 끝판왕은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이에요. 끝판왕. 아니 그 도지코인이 달로 간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 달로 간다는 표현 배웠잖아요. 네, 네. 고잉 투 더 문. 고잉 투 더 문. 올라. 플라이 투 더 문. 그 재즈 음악 제목인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저기 자 가즈아 한국말로. 네. 가즈아. 한국어로는 가즈아, 미국어로는 고잉 투 더 문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이미 뭐 문으로 가긴 한 거죠 사실상. 많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뭐 촬영하고서 한번 네. 우리가 분명히 도지코인 갈 것 같다 했더니 잘 몰라서 그때 30센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쵸? 그때 한 네. 30센트, 40센트 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얼마로 오른 거예요? 지금 한 74센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뉴욕에 와 있죠 지금 결국 이를 위해서 이제 MBC 방송 저기 로펠러 센터에서 이제 방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SM이라는 걸 발표한 게 지금 지난달에 한 3주 됐죠? 제가 참 그 홍보 영상도 있었죠. 네, SNL 그 사이트에 올라온 딱 그 방송객을 보고 와 이건 분명히 또 가겠구나. 이상하게 한국에서 기사가 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날 그 자기 직전이라고 기사를 못 썼었는데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Saturday Night의 라이브의 파괴력을 한국 교사는 잘 좀 인지를 좀 느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유명한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SNL 같은 경우가 미국에 많은 토크쇼가 있는데 지금 몇 개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SNL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요. 이게 또 지상파네요. 그렇죠. 어? 케이블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에. 맞아요. 미국 최대 방송사 아니에요? 그럼요. 한국으로 치면 KBS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규모의 방송사에서 일론 머스크를 데려다 네가 마음대로 쇼를 하게 해. 이게 게스트도 아니란 말이에요. 호스트란 네? 말이에요. 맞아. 호스트란 건 뭐예요? 자기가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자기가 다 코미디 쇼의 콘티도 아, 짜고. 호스트예요? 뭐 호스트예요. 아 진짜. 게스트 아니에요. 그냥 그날 하루를 그냥 그렇죠. 머스크한테 준 거네요. 네, 쇼가 되는 거죠. 일부 기사들 보면은 게스트 써 있는 기사들도 있는데 네. 분명히 미국 기사들을 보면 다 호스트라고 호스트예요. 써 있어요. 호스트. 진짜.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데.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게. 트위터에다가 라이브란 말이야 네,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네. 몇 가지 올렸어요. 더 도지파더 하나 하자 어떠냐. 딱 보면은 더 갓파더를 바꾸는 거잖아요. 도지파더라는 건 도지파더라고 하자. 머스크 스스로 네. 한 열흘 전에 네. 도지파더가 SNL에 간다고 이미 올렸던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걸 딱 인용을 해서 또 더자 하나 붙어가지고 네. 의미가 틀려진 거야. 갓파더가 아니라 정말 도지파더가 된 거예요. 그리 확실히 대세인 것 같아, 가상화폐가. 1달러 가자가 여기 목표인데 1달러요? 네, 그러니까 2센트인데 지금? 지금 74센트 얼마 안 남았어요. 아, 74센트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전에서 아, 그렇구나. 지폐로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편하게 쓸 수 있다. 가상화폐인데도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마크 큐본이라고 댈러스 매브릭스 프로농구단 구단주가 있는데 이분도 좀 또 괴짜인데 이분이 자기네 팀에서 도지코인 가지고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험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금 가고 쓰는 현금원에 비슷한 케이스인 게 발행량이 일단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워낙 쌌었잖아요. 네. 비트코인 너무 비싸잖아. 그렇죠. 뭐 6만 달러짜리 갖고 무슨 뭐 어떻게 거래를 해요. 그렇죠. 근데 1달러가 되면은 얘기가 더 틀려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화폐와 그 화폐 가치랑 게 비슷하게 가는구나. 네, 그렇게 만들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뭘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거를 네. 갖다 한번 써볼 수 있게끔. 네. 그, 아, 그런 게 있네요. 앞서서 그 연작적인 발언들이 몇 번 나왔어요. 머스크도 네. 있고, 그런 마크 큐번도 있고, 거기에 답을 다는 게 로빈후드 CEO예요. 로빈후드가 지금 도지코인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창구인데,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뭐, 코인베이스, 뭐, 페이팔, 뭐, 다 안 되더라고요. 결국엔 로빈후드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로빈후드가 가상화폐는 보통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면은, 내 가상화폐 지갑을 옮겨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돼요. 로빈은 그럼 어떡해요? 그냥 샀다 팔아야 돼. 이익을 보려면 그냥 무조건 팔아야 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무조건 팔아야 돼. 다른 뭐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거기서 내가 꺼내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차를 사고 싶어. 불가능해요. 팔았다가 다시 이렇게 그냥 무조건 팔아야 돼. 도지코인은?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상관없이. 아, 로빈훗에서? 로빈훗에서. 근데 만약 저희 로빈후드가 지갑을 내가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 네. 그러면 그 순간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래를. 그렇죠. 지금 페이팔도 보면 비트코인을 사서 그걸로 다른 걸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네. 페이팔도 이제 그렇게. 네, 페이팔도 있어요. 페이팔도 벤모도 한대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진짜. 그다음에 점점 수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지코인은 얼마... 그게 안 돼요. 그게 아 로빈훗이. 네, 로빈훗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 그러니까 도지코인 자체가 거의 대부분 로빈훗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아. 코인베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인출이 불가능하게 했는데 예, 예. 이제 로빈후드 CEO가 이제 그 마크 큐번과 일론 머스크의 논란 밑에다가 네. 지갑에서 꺼낼 수 있게도록 합니다. 서비스 준비를 하겠다. 오, 진짜? 공언을 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떠들잖아요. 트위터에서 뭐 도지코인 떠들어. 이게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니죠. 지금 규제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규제 사항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머스크가 몇 년 전에 아, 확 열받았어. 저기 공매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나 저기 상장 폐지할래. SEC하고 네. 합의를 했어요. 뭐 소송이 벌어지고 막 그랬거든. 당신 때문에 주가 빠지고 그랬다고 소송이 벌어지니까 SEC가 조사를 했고 네. 너 이제 트위터에서 얘기할 때는 저기 아 맞아 맞아 저기 변호사들에게 미리 검수 받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안 떠들어요. 어. 근데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은 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떠들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근데 만약 이게 SEC가 이런 권한을 갖게 되면은 네. 이제 일론 머스크도 떠들 수가 없는, 없는 거죠.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별로 그렇죠. 많이 이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증권거래위원장이 떠들었다는 거는 분명히 거래소 차원의 뭔가 규제가 또 들어가겠다는 걸 가리겠죠.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무슨 그렇죠. 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도지 파도가 도지 빠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이제 더 이상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발언에 따라 가지고 지금 1달러를 가자 하는 그런 목표가 될지 또 좀 더 심하게 하신 분들은 뭐 10달러 가자. 오~ 지금 지금 상태로도 보면 지금 진짜 이게 10달러 가면 안 됩니다. GM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경우에는 좀 정말 심각한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 있네요. 전쟁국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네. 내일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등락폭이 엄청 달라질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발언 안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굉장히 약하게 하는 거지. 또 약속한 게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약하게 하고 지나가면 그냥 테슬라만 홍보하고 그냥 끝났다 방송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렇죠. 안 산 게 다행인 게 된 거고. 그럼 그렇게 또 쭉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제 보기에 아마 사상 최고 시청률 그럴 것 같네요. 8시인가 그렇죠? 일요일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이에요? 8시 동부 시간 11시 반. 알고 있는? 서부 시간 8시 반. 아, 진짜. 아, 제가 서부 시간을 봤구나. 네. 이슈를 만들어 낼 것 같아요. 이슈가 뭔가. 되긴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네.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참 어떻게 보면 이 토요일 밤 쇼에 자주 진다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게 현실은 일단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시는 것도 아마 그 지금뿐만이 아니라
한 몇 년 지나더라도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그때가 변곡점이었는지 아니면 망조의 시장이었는지 그 정도로 그걸...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겠군요. 아, 오늘 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경제 동향 좀 살펴봤고요. 갑자기 도지코인이 왜 SNL 얘기로까지 번지고 있는지 이 방송 한번 통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